베니아를 가지고 둥근 창을 만들었습니다. 이 둥근 창은 이 토막이 나지 않고 하나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 본드를 칠하면서 못을 박으면서 이걸 붙였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붙인 것을 그 핸드그라인더, 이렇게 그 사포를 장착한 핸드그라인더로 우선 면을 죽여가지고 깎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초보자도 전체가 비슷한 그 각도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노출 부분만 깎게 되면은 훌륭한 그런 그 원창이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우선 그 초벌 깎기를 했습니다. 내면의 초벌 깎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그 미리하게 창이 나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그 손질을 해가지고 이그 턱도 이렇게 둥글게 깎고 또 들어가는 것도 둥글게 파고 끝 마무리도 둥글게 하고 또 전체가 이렇게 둥글게 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보기는 그 베니아로 그 만들었다고 그렇게 할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 모양이 좋습니다. 그리고 일반 그 통나무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없지만은 만드는 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여무입니다. 왜 그러냐면은 원래 베니아라는 것은 합한 그 판이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로세로로 붙여가지고 만든 것이 합판이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이렇게 원통이 아니고 가로세로 전부 다 겹산한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무거운 돌을 아무리 눌리더라도 이 창틀이 그 찌그러진다든지 변형되는 것은 없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돌집에는 이런 원통으로 진또 튼튼한 이런 그 창틀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. 일반적으로 얇은 판재를 가지고 문틀을 만드는 것보다는 통나무라든지 또는 이 베니아를 가지고 이 창을 하나로 이렇게 만든 이런 창이 어울린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